토끼만한 크기에 1m나 점프할 수 있는지. 바로 마다가스카르 자이언트 쥐야. 점프를 잘해 점핑쥐라고 불리기도 하지. 몸길이 35cm, 몸무게 1.5kg까지 자라는 꽤 큰 설치류야. 토끼와 같이 귀가 크고 근육질의 뒷다리를 가지고 있으며 무려 1m에 가까이 점프할 수 있어. 또 입구가 6개까지 있는 깊이 5m가 넘는 굴을 파고 굴 속에서 살지. 야행성으로 낮에 쉬고 있을 때는 흙과 나뭇잎으로 입구를 막아서 마다가스카르 보아뱀이나 포사의 습격을 대비한다고 해. 생이 짧은 다른 설치류와 다르게 두 살은 되어야 성적으로 성숙하며 단 한 명의 파트너와 평생을 보내는 일부일처이지. 또 새끼를 낳은 후 아들은 1년간, 딸은 2년간 성숙할 때까지 돌봐준 후에 독립을 시킨다고 해. IUCN 적색목록 위기 등급으로 개체수가 줄어든 주 원인은 외부에서 들여온 개와 고양이들 때문이야. 곧 야생에서 더 이상 못 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.